안녕하세요. 이병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무서운 사실 시간입니다. 배스윙 시리즈 제가 몇 편 소개해 드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배스윙에 대한 근본 원리, 그 스윙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배스윙을 이용을 해서 비거리를 늘릴 건데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뭐 백스윙을 하고 어떻게 해서 골반을 돌리고 뭐 팔을 휘두르고 이런 동작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는데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수준에 안 맞는 레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있는 영상의 99%는 여러분의 수준에 맞지 않는 내용이 많아요. 왜? 선수 하다가 바로 레슨계로 들어온 분들이 레슨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본인들의 기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스윙의 이론은 그분들이 최소한 10년 이상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스윙이에요. 처음 시작 때 그러한 레슨을 했어도 이해도 못하고 실행도 할 수 없었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는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바디턴을 해라, 뭐 커넥티드를 해라, 뭐 이런 것들 좋은 내용이 너무나 많은데 레슨이 좋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안 맞아요. 이병호 골프랩은 정말 일반 골퍼들을 위한 레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프로그램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제가 거리 늘려드리겠습니다. 그 원리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제가 저한테 처음 오셔서 레슨을 받을 때 스윙은 뭐 왼팔 펴, 오른팔 펴, 뭐 피니쉬에서 기본적인 스윙 프레임을 짭니다. 그런데 그러한 스윙 프레임이 짜지면 바로 들어가는 훈련이 몸 놔두세요. 몸을 안 움직이려고도 하지 말고 움직이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몸 놔두세요. 어떤 걸 하냐면 손과 팔을 최대한 빨리 움직이시는데 뭐 발을 떼야 되는 둥 안 떼야 되는 둥 그런 것도 생각하지 말고 백스윙을 들어서 최대한 손을 빨리 휘두르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만약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8번 아이언인데 8번 아이언으로 여러분들이 100m를 친다고 치죠. 예를 들면 100m를 친다고 하면 지금 보여드렸던 이 팔로만 휘두르는 스윙이 100m를 치거나 아무리 안 나가도 90m 나가요. 그리고 오히려 110m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와우. 여러분들이 막 몸부림을 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치는 스윙은 오히려 스피드를 저하시키면서 비거리를 못 만들어내는 경우가 진짜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보면 178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아 저는 사실은 뭐 미터이기도 하지만 이 기계상으로는 아이언일 경우에는 야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180야드 정도를 8번 아이언으로 치거든요. FF247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 놓고 이걸 어떻게 치지? 그게 아니라 최대한 손과 팔을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에이 옥선생 몸 움직였네. 그렇죠. 제가 몸을 움직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손을 빨리 치려다 보니까 몸이 움직여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187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왜? 세게 쳤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손 쓰지 마세요. 팔로 치지 마세요. 몸통으로 돌리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본인들 기준에서 레슨을 하기 때문이에요. 왜? 여러분들과 오차에 대한 허용 범위가 달라요. 몸을 써야 본인들이 치고자 하는 굉장히 방향 쪽으로 굉장히 몰아서 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페어웨이 아니면 페어웨이 아니라도 요즘 러프 쪽에 가서 세컨을 칠 수만 있으면 돼요. 그린에 올라가기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팔로 무턱대고 휘둘렀을 때는 정타도 치기 어렵고 또 방향성도 일관되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제시한 게 바로 배스윙이에요. 와우. 팔로 무지막지하게 치시라 이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팔로 무지막지하게 치더라도 내가 딱 백스윙을 들었을 때 공을 치려고 하지 말고 절대 공을 치려고 하지 말고 배를 스친다고 생각하세요. 미친 듯이 잘 맞는 거예요. 배를 스친다고 생각하세요. 배를 스친다고 생각하잖아요. 뒷땅도 안 나고 탑핑도 안 나고 물론 약간의 여러분들이 뭐 들썩이면 탑핑은 나겠다. 하지만 최악의 스윙은 나오잖아요. 보세요. 175 완전 똑바로 날아갔잖아요. 완전. 배를 태우는 거예요. 진짜 몸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가서
배. 완전히 팔이 배를 스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훈련을 먼저 하셔야 돼요. 지금도 보면 181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거 진짜 무서워요. 필드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뭐 스윙을 어떻게 하고 골반을 열어서 뭐 돌리고 아유 정말 안쓰럽습니다. 안쓰러워요. 그래서 잘 치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일관되게 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치고자 하는 쪽을 볼은 몰고 계세요? 왜곡된 접근 방식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99%의 레슨은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라 선수들을 위한 레슨입니다. 제가 배우면 너무 좋은 레슨들이 많아요. 와, 이런 것까지 푼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쇠기의 경일게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들어도 몸이 못해요. 왜?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아파도 골프는 칠 수 있어요. 근데 어깨가 아프거나 팔이 아프면 골프를 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서 마지막으로 살아남는 마지막까지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손과 팔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아이고 이병옥이가 그냥 배만 스치랴 그랬어. 그냥 들어서 손으로만 이렇게 쳐도 골프는 칠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몸을 돌린다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스피드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무턱대고 세게 휘두르면 정타가 안 났던 게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배 스윙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배 라인을 태우십시오. 뭘로? 팔뚝으로. 세게 스치지 마세요. 그냥 스치고 있구나. 치댄다 정도로만 해서 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거리가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정타율도 늘어납니다. 방향 조절, 그건 제가 시리즈니까 또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재밌다. 멤버십에 들어와 보세요. 한 달만 체험해 보세요. 엄청난 내용이 많아. 이런 걸 기본으로 푸는데 멤버십은 어떤 내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